안녕하세요, 백지수입니다. 전국에 많은 집사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고양이를 키우게 되셨나요? 저희는 간택 땅에서 어쩔 수 없이 키우게 되었답니다. 양주 보냈어요. 양주 폈을 때는 백호가 한 달 반 된 애기였거든요. 일단 저희는 고양이에 대해 지식이 전혀 1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병원부터 갔어요. 진드기 검사, 혈액 검사, 피부병, 대변 검사 한 5가지 정도 검사를 이제 주요 검사를 했는데 한 15만 원 가까이 나왔었습니다. 병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생각보다 비용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고양이를 주웠을 때 그 정도 돈 드는지 난 몰랐어. 자, 이제 본격적으로 고양이를 키울 때 드는 초기 비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9달 정도가 되고 나면 이제 접종을 받아야 되거든요. 새끼 고양이들은 접종을 받아야 되는데 한 3차에 걸쳐서 이렇게 접종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물품인데 바로 구충제입니다. 바르는 구충제, 외부 구충제랑 먹이는 구충제 이것도 꼭 구매를 하셔야 되는데 뭐 구매하기 싫다 그럼 병원에 가서 직접 교육해서 이제 주기적으로 급여해주시거나 발라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렇게 계속 비용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양이를 키울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먹는 것과 싸는 건데 한 달 반 정도 되었을 때는 젖은 뗐고 이는 아직 이제 나기 시작할 때여서 불린 사료를 먹으면 알아서도 좀 먹고 두 달이 좀 지나가고 이제 치아가 조금 튼튼해지면 건사료를 먹어도 좋습니다. 사료도 아기가 먹는 사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구매해가지고 먹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모래를 사서 이제 쉬나 응아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저희는 두부 모래를 구매를 해가지고 병원에 있는 거를 싹 사왔죠. 조금씩 이제 어느 정도 크게 되면은 발톱도 굉장히 이제 잘 자라거든요. 근데 발톱이 새끼 때는 오히려 더 아프게 자라요. 가늘고 길게 자라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발톱을 많이 세워서 핥히거든요. 그래서 잘라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는 5,000원 정도는 충분히 구매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저희는 밖에서 또 주워왔다 보니까 씻기기도 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쓰는 샴푸가 아니라 전용 샴푸를 구매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크다 보면은 털 날림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면 털을 빗겨줄 수 있는 브러쉬를 구매해서 어느 정도 크면은 양치질을 시켜주시면 되기는 한데 어릴 때부터 양치질을 시켜주게 되면은 좀 익숙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는 양치를 시켰었는데 칫솔과 치아 이렇게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난감이나 캣타워, 스크래처 이런 것들도 고양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밖에서 살던 그러니까 밖에서 살아야 되는 아이들이 좁은 집에 있다 보니까 그 먹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 이런 부품들도 구매해서 가지고 놀 수 있게끔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거의 필수용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적으로도 저희는 이제 급식기, 정수기 이런 것들도 이제 구매해서 사용 중이고 그리고 추가적인 장난감도 더 많이 사고 눈 세정제, 뭐 귀 세척제, 캣터널 이런 것들까지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식 같은 것들 계속 사다 보니까 추가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듭니다. 백호를 처음 데리고 왔을 때는 300g에 한 손에 딱 얹어질 만큼 정말 작고 귀여운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물론 저희 눈에는 귀엽고 예쁘지만 6kg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이 백호를 보면은 고양이 맞아라고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클지는 몰랐죠. 다들 아시다시피 양주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해도 주위에 어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지켜보고 신중하게 데려오는 게 맞고요. 한번 데려오게 되면은 10년에서 20년 굉장히 길게 함께 해야 할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짓을 해도 같이 가야 할 새끼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데려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숨통. 마지막까지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책임감 있게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슬픈 엔딩이야. 백호야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자. 네.
깨물어도 20년까지 살자, 30년까지 살자. 왜 눈을 감아?